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세 번째 날입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헌터 바로 하미트 헌터분의 자택에 왔습니다. 짜잔. 집이 여기가 거의 만 평인데 일부분에서 지금 커피 좀 먹고 이제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헌터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는 생물들이 와 있는데 이번에는 칼리만탄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채집한 생물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구경 좀 해보고 제가 만약에 구입할 것도 있으면 조금 한번 소량 구입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이야, 아 저분이래요. 세 개 날개 갖고 있는. 우와. 어드윙의 유충이에요. 유충. 와 이게 사이트 몇 급 정도? 이거 하나면 이거 빨갛게 이거. 오 묻으셨어요 손에. 빨갛게 나온 게 치각입니다. 치각. 호랑나비랑 비슷하죠. 진짜. 와 진짜 크다 이게. 우와. 찌를 것 같아. 아 약간 무서워요 사실. 와 여기도 있고요. 이게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오니토포테라가 먹고 있는 기주식물입니다. 기주식물. 기주식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먹는 예. 식초. 나비들은 각각 먹는 식초가 있거든요. 식초. 먹는 풀. 아. 지금 이 오니토포테라가 땡큐. 기주식물이에요. 기주식물. 오, 야. 나비들이 식물을 지방으로 넘어주는. 와, 여기 앞에가 웅 박사님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빨간 색깔 나온 게 취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취각이 혹시 하는 일이 뭔가요? 냄새를 뿜어서 천적을. 아, 천적을 방어 행동하는 데 쓰는구나. 와, 머리는 약간 사슴벌레처럼 생겼네. 오, 안녕. 귀여워.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나오네. 오. 똥은 이거. 귀여워 다리. 성충을 한번 보고 싶어. 자, 여러분들 이게 방금 애벌레 봤던 친구가 포세이돈이라는 버드윙의 애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코쿤 번데기예요. 뭐 안에 다 차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포켓몬스터의 단데기. 그 단데기 생각나네요. 고가 있는 거 있어. 예뻐. 우와 되게 특이하다 번데기가. 루코티. 와 이게 집안에다 어떻게 이렇게 키우지? 약간 동물원 같은 스케일의 집입니다. 우와 크다. 와 짝짓기 한다.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야. 우와 이쁘다. 형광색이고 얘가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날개짓을 살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컷이라고 합니다. 오호. 비교 한번 해볼게요. 버드윙이라는 나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 손인데 손바닥만 예예. 와. 와. 핸들이 어깨에 붙었어요. 얘가 수컷, 하얀 게 암컷. 우선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하는 모습인데 제가 이런 친구들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사람 움직이는 것을. 야 이게 바로 포세이돈 알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인공 사육까지 하시고. 야 대단하다. 야 여기 알 되게 많아요. 예예 여기 알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여기 애기도 있어요. 아까 큰 거 보신 거 이게 그 애기입니다. 이거도 새끼 알도 있어요. 알 아이고 여기 애기 너무 귀엽다. 와 이거 대박이다. 제발 어디 뭐 포이즌?
네임 너 포진? 와이트 메스터 뭐더라 이게? 네. 해벌레 이름 있는데 I can handling? 기간 아 오케이 핸들링 가능하대요. 와 자 여러분들 이 대벌레가 와 가시가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지금 독이 없어서 핸들링이 가능한데요. 특히 그 머리는요 약간 외계인처럼 좀 둥글고 약간 여치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맞아. 야 여기 보시면은 와 대벌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뭇가지인 줄 알 수도 있겠지만 오이고 야 와 한번 제가 살짝 제 몸에 살짝 붙여볼게요. 우와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이게 애기인가? 그리고 여기 작은 게 수컷인데 지금 짝짓기 중이에요. 네 약충이고 아래가 지금 성체들인데 수컷이랑 암컷이랑 지금 메이팅 짝짓기 중입니다. 제가 한번 손에 살짝 올려볼게요. 자, 지금 와 대략 진짜 대강 봐도 30cm 넘어 보이는 대벌레인데요. 와 우리나라에 있는 대벌레는 사실 수컷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 와 진짜 크네요. 야 이 친구가 뭐지 이름이? 기구와는 비슷하게 생겼네. 예 지금 정확히 이름은 사실 모르겠어요. 키우는 거예요 야생이에요? 야생입니다. 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눈이 되게 이쁘네. 와 와 눈이 약간 푸른색 계열로 되게 이쁜 것 같고 아직 애기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보통 사이즈 커지면은 등에 막 가시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친구 종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케이 비디오 고 오케이 땡큐. 자 여기 타란툴라 지금 버드윙 보러 왔다가 타란툴라가 또 나오네요. 어제 잡았던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잘 잡아주시네요. 아 근데 얘네들이 오 야 야 되게 간단하게 잡으시네요. 나무 막대기 주워가지고 여기 큰 거 있는데 어디요? 여기 야채 아 여기도 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큰 놈 있는데 아 진짜요? 뭐 왜 나왔어? 예 사실 큰 편은 아니고요. 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굴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타란툴라 굴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굴 있다. 야 어제 밤에 되게 열심히 잡았었는데 여기가 약간 타란툴라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또 타란툴라 굴이에요. 네 이게 거부해. 아 뭐요? 아 저 찍어주신 거예요? 아 저 몰랐어요. 야 여기 안에 정갈도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채집은 했지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종인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서 잡은 거니까요. 다시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런 식으로 낮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봐요. 스콜피언. 이거 뭐야? 탈출한 거 아니에요? 오 챙겨봐야죠. 그 칼리만탄에서 탈출한 거 그거 같은데? 그쵸? 네. 오 아까 그 굉장히 귀하다는 그거 아닌가요? 우와 약간 던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에요. 우와 오 이야 오 여기는 바로 우와 와 이게 나비를 이런 식으로 부활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둡다. 야 아까 보셨던 번데기들이 이렇게 매달아져 있고 인공 부화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한창 많을 때는 여기 빨래 거는 것처럼 꽉 차나 봐요. 근데 지금 약간 비시즌이어가지고 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의 50마리 넘게 있는 것 같고요. 우와 얘 뭐야? 너가 포세이돈이니?
야, 애벌레 크기가 거의 다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게 맥시멈 사이즈이지 않을까, 최대 사이즈이지 않을까 싶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요 친구처럼요. 야, 건강하게 나왔네.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사이테스라는 사실. 우와, 여기 또 나비 애벌레들이 있네. 귀여워. 자,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오,